다리 쪽이거나 복부쪽 운동을 위해서 다리 건강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작품은 대퇴 운동과 옆구리 쪽, 옆구리 살 빼주실 거고요. 골반 엉덩이 뒤쪽 부분을 갈 건데요. 지휘자와 이제 앞으로 조금 지금 포인트를 조금씩 설명을 하나 드릴 거예요. 앞에 워밍을 갔을 때는 무릎이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밀 겁니다. 보통 하시다 보면 안으로 너무 이렇게 미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으로 민다기보다는 무릎을 맞은 상태에서 정면에서 그냥 밀어둔다 생각하세요. 민 상태에서 가실 거고요. 그러면 어디 쪽으로? 무릎이 앞으로 가실 때 반대편의 엉덩이. 우리 제일 싫어하는 뒷부리사 아시죠? 그쪽 부분이 운동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몸통을 흔드는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셨지만 와이드 스커트라고 해서 약간의 부위 아시죠? 무릎과 발가락은 같은 방향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하시게 되면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운동이 되시겠지만 옆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이드 스커트 자세에서 엉덩이가 살짝 힘을 빼실 때 엉덩이 힘을 꽉 주시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시에 더블로 근육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 네,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되면 힘드시겠죠? 그러면 한 가지라도 더 잡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허리가 너무 앞으로 밀려서 가슴이 빠지지 않도록 넣어주기.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서 이 측면의 운동을 가실 때, 측면 운동을 하실 때 주의점은 내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가실 거예요. 너무 훅 꺾으셨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 잘못 따라서 허리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실 거고, 마지막에 포인트는 다리를 사이드로 들어서 올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옆으로 올리실 건데요. 들어서 우리는 보이다시피 이 엉덩이, 중둔근 운동 쪽 부분이 운동입니다. 근데 보통 하실 때 이렇게 발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X! 발만 올리면 무릎까지. 허벅지 전체를 들어 올리면 엉덩이. 아시죠? 하체 근력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누리는 분발입니다. 다리 오픈해주시죠. 갈게요. 큐!
건 아니더라도 이런 실내에 집에 혼자 하셨어. 혼자 아니에요? 저랑 듀리안입니다.